Shall we begin? Let's begin. 크게 얘기하세요. 내 제목을 생선을 잡으며 한국 유부녀의 썰, 호빠 썰 이렇게 내가 동영상에 올리려니까 목소리 찬조 출연. 크게 목소리는 들어가도 돼요. 응, 그래서. 아, 그럼. 그래야 나중에 결혼해서 바람도 안 펴. 오로지 노는 게 좋은 거야. 네온이 나를 부르는구나. 오늘도 나를 부르므라 달리자. 한국은 전 날아간 라스베가스야. 문만 열면 있으니까. 그런 걸 미국에서 못 느끼다가 진짜 미국에서는 블링치도 던킨도 가고 이렇게만 느끼다가 건전하죠 진짜 네. 여기. 그리고 한국에 갔더니 갈비가 너무너무 많고 그게 진짜 입이 귀에 걸려서 그랬어요. 밤마다 일주일에 한 5-6일을 시켜봤어요. 어, 진짜요? 새벽 5시까지. 그리고 처음에 나와서 보통 친구들 만나면 돈 몇 만원씩 걷어서 이렇게 먹고 하잖아요. 근데 막 내가 소비하고서 딱 한 달에 식감만 보니까 500만원. 어, 진짜? 500만원씩 참 많이 쓴 거거든요. 아, 많이 쓴 거지, 여자가. 그래서 돈 막 갖고 나온 거, 이게 빨리, 이게 얼마 같은 거, 이런 거. 딱 보니까 뭐라고 썼는데, 라이트 클럽 가서 놀다가도 기분 좋게 하자, 좋게. 한 20년 듣고 막 가고. 그렇게 보면 많은데, 솔직히 일주일에 다섯 번을 갔다면, 또 500만이 크진 않아. 하루에 한 20만원 쓰면 그렇잖아. 근데 또 애들이 뭘 가지내는 것도 많으니까. 그러면 또 남자들도 같이 있고 이러면 우리끼리 노는 게 더 재밌어. 남자끼리만 그런 재미가 없어요. 왜 그럴까요? 우리끼리는 얘기도 더 재밌고 진짜 별말 다 하고 아 그렇죠. 사는 얘기부터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. 네, 자기 과거 얘기도 하고 거기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? 네. 그렇게 하니까 남자 친구들이 아무리 편안한 얘기도 그런 얘기 분위기는 다르지. 네. 제가 애들 보고 야 뭐 2차 가자 막 애들이 보면 니네끼리 놀아 그러고 우리는 따로 세 어떻게 하면 따로 셀까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따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시간 보내서 따로 딴 데 가서 놀고 아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든 거 같아요. 다시 옛날에 너무 좋은데? 얼굴이 아까는 너무 슬퍼하더니 지금 너무 행복해 또 그때는 진짜 나는 늙을 것 같지도 않고 더 이상 안 늙을 것 같고 그냥 평생 이렇게 그냥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즐기고 살아도 그냥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.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제대로 한 번 더 돌아와야지. 제대로 그렇죠. 지금도 안 늦었어요. 근데 이제는 한국으로 가면 안 늦었어요. 한참 뛸 나이에 지금 희망을 가져요. 저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지 한국은 진짜 망가져요. 망가져요. 내 인생을 쓰신 거예요. 조심히 예 한방에 끊었습니다. 지금 뭐 잡고 계십니까? 옐로우텔이요. 옐로우텔 한 방에 끊었습니다. 사람들이 네. 유저 여러분,
옐로우 테일을 잡으며 한국 유부녀의 젊은 시절의 화려한 밤 생활 얘기를 지금 청취하고 계십니다. 아, 한남 파차요. 네. 그래서 근데 그 애는 오빠도 처음에 나왔어. 그때 가봤어. 근데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지금으로 도망가다가 엉덩이뼈가 나와가지고.